그래서 또 외롭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다른 의미에서라도 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 때는 언제예요? 저는요 처음에는 아기였을 때 호르몬이 그러는지 남자를 아예 안 보였어요. 근데 지금 애기가 5살 되니까 전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자기 시간이 생기잖아요. 근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. 엄마보다 좋대요. 그렇지. 그때 좀 서운하니까 아 벌써 남자는 이러구나. 남자는 이래. 다섯 살 딴 여자가 생겼어. 엄마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서운하게 될 수도 있다. 제가 남자한테 집착하면 안 되겠다. 아돌이한테도. 그게 느껴요 지금. 도대체 사유리 씨한테 한국말을 누가 가르치는 거야? 그놈이 그놈이. 아니 근데 사유리만님 그놈이 그놈이야. 먹이력만 따지면 저보다 좋아요. 누가 가르쳤다고?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몰랐다. 아니 우리 동치미 할 때만 해도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지금 우리 아기를 낳아야겠다라고 확 마음이 바뀐 게 뭐였어요? 아니요. 7년 동안 계속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. 그거 왜냐면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. 건강검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난자, 가지고 태어나는 난자 수가 적다고 나왔어요. 호르몬 수치가. 그때부터 급해지는 거예요, 제가. 두근두근 거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면 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. 저 아기를 가져야겠다. 무조건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.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. 아, 이 사람이다. 이 사람이다. 이렇게 계속 죽여보고 있어. 죽여보고 있어. 남자들이 그러면은 자신감. 무서워. 당신의 아기를 갖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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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철이가 왜 그래요? 이해를 안 하겠다. 네네네. 그러는데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근데 장구리원이었어요. 영국에 계시고 한국 사람인데 영국에 계셨었어요. 그래서 그 휴가 때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같이 시간이 보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저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남자가 저랑 결혼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단장 결혼하는 마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하고 싶다, 아기를 갖고 싶다 하면 그 남자가 전 잠수를 타요. 도망가지. 그러니까 부담스럽지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나타나요. 그래서 내가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 하면서 다른 사람이한테 눈에 안 가는 거예요. 이미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 단장 소개팅 거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싫었어요 제가. 알겠다. 남자 필요 없다. 남자가 내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안 하는데 계속 말하는 거 이게 풍력일 수도 있다. 그렇죠. 나의 풍력이다. 내도 풍력이다. 때려차. 해가지고 헤어지고 바로 시험관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하긴 했어 생각이.